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 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카카오 오늘도 역시나 너무나 많이 빠지고 있어요. 뭐 오늘도 빠진다 안 빠진다를 떠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카카오가 뭐 많이 빠지고 14만 원도 깨버리니까는 야, 카카오가 이 정도 빠졌으니까 사야 돼, 사야 돼 하고 막 신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어제 아니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아직 아니고 더큰 기회가 오니까 좀더 기다려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말 한끝 차이로 오늘만 해도 지금 7. 5%대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데 녹화 시간 기준으로 이게 7.5%가 장난입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비중을 또 얼마나 많이 실었을 거예요. 카카오에다가 7.5% 하락이면 최근에 이제 어제까지 합하면은 막 진짜 두 자릿수 이상 큰 폭으로 빠졌는데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 관점이시면 확실하게 그냥 장기 투자를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나는 최근에 단기 관점으로 들어갔다. 저도 사실 14만 8천원, 7천원부터 뭐 15만원, 15만 1천원대까지도 저도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악재로 인해서 빠졌어.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사도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물탈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14만원에 또 부회피언님들 매도해도 된다. 매도하고 더 싸게 사자. 막말로 뭐 6, 7% 손실 나는 거? 그래, 아까워요. 힘들어. 근데 더큰 하락을 막기 위해서 6, 7%에서 잘라버리면 그 이후에 더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어제 그냥 뭐 카카오가 이만큼 빠졌으니까 무조건 물타자 이거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물론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더 사담는 게 맞아요. 그런 분들은 사담는 게 맞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카카오니까 비중을 많이 실었을 거라고. 그리고 삼성전자 어때요? 삼성전자 이번에 빠질 때 그렇게 물타가지고 지금 얘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저러고 있습니다. 저수지 안에 갇혀 있잖아요. 뭐 또락물도 아니야. 저거 뭐야? 저러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통의 분들께서 삼성전자니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에 코스피가 반토막 날때뭘 사도 올랐죠. 그때 당시에 그런 기억만 생각하시고 무조건 빠졌다면 V자만 생각하셔. 그쵸? 그 V는 사진 찍을 때 가서 V 하시면 되시고, 이 주식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V가 그렇게 아무 때나 톡톡톡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어렵지만 대충이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도, 듣고서 흘려요. 흘리더라도 듣지도 않고 흘리지 말고, 그죠? 이왕이면 오른쪽 귀로 들어와가지고 머리는 한번 스쳐서 왼쪽 귀로 나가면, 그렇게라도 본인의 어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브리핑이 100% 정답이다는 아니지만,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듣는 분과 안 듣는 분은 엄청난 수익률의 천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도 떵떵거리면서 큰소리 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도 뭐 너무나 터무니없이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부끄러워요, 이제 더 이상 말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서 어찌됐건 어제 이슈가 있었던 그 우리 규제 관련된 내용들, 플랫폼 기업들 규제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뭐 보험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제 정식적으로 뭐 신고를 해야 되니 허가를 받아야 되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노이즈가 최종적으로 클로징이 된게 아니잖아요.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니네 더 어떻게 이거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계속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좀 이렇게 논하기는 어렵지만 정치적인 부분들도 지금 사실 많이 개입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건 분석 자체가 어려운, 변동성이 너무 큰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냥 좀 기다렸다가 노이즈가 끝나고 들어가도 안 늦는다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매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막연하게 싸져서? 아니, 그렇게 빠졌는데 더 빠지겠어라는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2021년 들어서 작년 20년 같이 매매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잡아드리는 기준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앞으로 더큰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 그더큰 위기가 더큰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 1시 53분 지나가고 있는데, 아, 요즘 어떤 이렇게 대형주가 됐든 뭐가 됐든 참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게 참 제가 항상 이런 차트들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도 참 많이 흘리네. 또르르 그냥 이렇게 툭툭 떨어져 버리는. 그죠? 수도꼭지를 열어가지고 물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 어찌됐건 참 우리는 파란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같이 연상시킬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들도 예외가 없어요. 어제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오늘도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어요. 같이 엄청나게 폭락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참 이렇게, 야, 이게, 아, 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상을 깨시라니까요. 대형주라고 안전하다?
이제는 그런 개념이 안 먹혀요. 물론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더 재무적으로 좋고 뭐 어떤 흐름을 잘 타고 업종 분위기가 살아나고 뭐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는 건 좋죠. 당연히 대형주들은 뭐 망할 확률은 좀 사실은 적으니까. 근데 주가의 어떤 움직임, 결국에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봤을 때, 그런 관점으로 주식을 봤을 때는 기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현재 주가 가격, 주식이 움직이는 그 가격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형주를 그냥 사들인다 이런 거는 2020년도나 해당되는 일이에요. 대폭락이 나왔으니까 와, 삼성전자 사자, 카카오 사자, 현대차 사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족 있는 그런 수익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올리면은 코딱 팔아먹고, 장기로 확실하게 가져가고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집중 투자가 필요하고 더욱더 전략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세 달 전부터, 못해도 세 달 전부터, 왜? 8, 9, 10월 달 시장이 안 좋을 거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항상 늘 그랬다, 2020년도 여러분들이 시장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하는 역대급으로 시장이 좋았던 2020년도 8, 9, 10월은 이 모양, 이 꼴이었다. 그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도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 시장도 보통 40%대의 이격이 벌어지면 주가가 한 번씩 폭락이 나오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또 장기 이평선 대비해서 40%, 50% 가까이 이격이 벌어지면 또 한 번 급락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경기가 피크라고 하고 테이퍼링 이슈도 있고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고용도 살아나지도 않고 부정적인 내용은 다 때려박아놨는데도 지금 장기 이평선과 고점은 약 이격이 70% 가까이 됩니다. 60%대 정도 돼요. 60%대. 그죠? 아이고. 자, 60%대.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어렵죠? 어렵죠? 어렵지만, 결국에, 어느 정도 시장의 평균적인 부분과 평균 가격, 그 다음에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밸류에이션, 이런 전체적인 펀더멘털과 대비했을 때 이격도 모든 것들, 기술적 관점일 수도 있고, 어떤 지표들 관점일 수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많이 위에서 포지션을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높으니까 빠진다, 이건 아니에요. 주가가 높고 지수가 높을수록 경기 흐름이 그만큼 빨리 회복을 했으면 괜찮아요. 그럼 더 갑니다. 근데 그런 막연한 기대감들, 이렇게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시장은 많이 치솟고 올라왔는데 실제로 그만큼 실물 경기가 따라와주지 못하고 있고 여러가지 경기 지표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증시가 이만큼 올라올 수 있게끔 떡밥을 깔아줬던 맛있는 거를 줬잖아요. 증시 뭐예요? 돈이에요. 결국에 유동성을 풀어줬습니다.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시장 올라가잖아요. 왜?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 돈들로 투자를 또 하고, 가격이 비싸도 또 사들이고, 그 결국 가격의 변동 이론의 기본적인 항목인 거잖아요. 그죠? 대출 쉽게 나오니까는 대출 끌어다가 주택담보 받아가지고 아파트 뭐하고, 그럼 또 높게 사고, 나도 사보자, 너도 사냐, 나도 사자. 계속 올라요.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 결국에 정점에 오면은 어딘가 그게 터진다. 그래서 막 우리 여드름 나는 거 있죠. 여드름이 막 골마 올라오고 있어. 어떻게 언젠간 터지겠죠. 혹부리처럼 달고 살 건 아니잖아요. 언젠간 터진단 말이야. 지금은 그 여드름이 안에서 막 고름이 차고 있어. 죄송해요. 식사 중이신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더러울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카카오 영상에서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해드렸을까? 응? 그냥 규제에 대한 거 뭐 풀어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사업의 방향성에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지만, 물론 재무적으로도 추후에 향후에 새로운 사업 쪽으로 인해서 애들이 뭐 중간에 어떤 보험 상품이나 다양한 금융 상품을 소개를 해주고 중개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먹기도 하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뭡니까, 카드사들과 연결을 해주면서 또 적금 상품을 갖다가 어떤 대기업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광고 마케팅 효과도 얻으면서 중간 수수료도 떼먹고, 그런 걸로 다양하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기준에서도 그런 중개 어떤 뭐 수수료를 지금 실제로 받는지 안 받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뭐 제대로 아직 확인을 좀 안 해봤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 했을 때 결국에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에서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것만 놓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우리 카카오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로 앞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규제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어떻게 이게 결론 짓냐, 어떻게 매듭을 짓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보이다가 신사업에 발목을 잡혀버리면 어쩔 수 없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축소가 불가피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들어가려면 그냥 제약바이오 종목 사세요. 그러면 임상 될 거야, 그냥 그렇게 그거 사면 되지. 이제 카카오는 물론 좋은 기업인 건 맞고 장기적 관점으로는 20만원이나 30만원이나 더 갈 수는 있죠.
못 가는 종목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결과적으로 오늘 하루 7% 8% 빠지고 어제 막 10% 빠지고 그걸 못 버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버틸 이유도 크게 없어요. 아니 잘라놓고 기다렸다가 더 그런 이슈 나오면 사면 되는 거고, 완전 밑바닥부터 10만원 밑에서 사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니 가만히 기다리다가 그냥 규제 이거 관련된 거 조용해지면 그거 시장에 다 반영되면 아 그때 사면 되는데 뭐가 그 급해가지고 하루 사이에 야 카카오가 10% 빠졌어. 카카오가 10% 빠졌어. 카카오가 사야 된대. 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카카오가 10% 빠졌으니까 그게 무슨 매수 근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물론 차트를 보는 건 봐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부터도 사실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좀 오고 있어요. 제가 풀이를 해드릴 건데 어제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9월 8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항목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카카오가 10% 빠졌으니까 사야 된다? 그렇게 주식하기 쉬워요 그러면? 응? 그래서 삼성전자로 돈 많이 버셨어요? 물론 많이 버신 분들 계시겠죠. 장수하신 분들. 그분들 앞에서는 제가 고개 숙입니다만, 최근에 뭐 2021년 들어서 가지고 96,800원 고점 찍고 나서 지금까지 수익 보신 분들 얼마나 될까요? 삼성전자로. 삼성전자로 만족하는 수익을 보신 분들 과연 몇 분이나 되시겠냐고. 그러니까는 주식을 그런 방향성으로 투자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률적으로 그런 마인드로 주식을 했을 때 결과가 어땠냐는 한번 되새겨보자라는 거죠. 결과가 어땠는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남들은 다 규제가 어떻고 이게 뭐가 어떻고 차트로 그냥 뭐 어디서 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다 의미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단타수장이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물론 이거는 이제 그냥 이벤트였지만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결국에 저는 시장에 대해서 계속 중요성을 강조드렸어요. 시장 앞에 장사 없다. 카카오라고 예외 있을 것 같냐. 그리고 지금 더 사기에는 시장이 오히려 더 빠지고 있고, 2021년 뭐가 생겼어? 공매도가 생겼잖아요. 공매도 거래가 되잖아요.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물론 성장성이나 미래가치를 땡겨서 주가가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항상 받아오고 있는 종목인데 그 프리미엄에 어떤 발목을 잡아버리는 이슈들이 생겼으니, 아니 공매도는 얼마나 좋아요 지금? 공매도로 인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먹겠다고 들러붙는 거예요. 실제로 어제 공매도 거래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보세요. 평균치 대비해가지고 공매도가 압도적으로 어제 많았어요. 공매도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더 부추겨서 더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 초입에 사고 싶죠? 급등 장대양봉 이만큼 뽑아낼 때 여기서 사가지고 이만큼 수익 보고 싶죠? 공매도 똑같아요. 이만큼 빠질 이슈가 있으면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아서 여기 다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빠진다가 아니라 공매도는 하락에 이렇게 불을 같이 또 불난 집에 기름 붓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짜증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이슈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공매도 매매 못하게 여러분들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잖아. 그러니까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빠질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이면은 그들도 들러붙을 거고, 그러면 하락이 하락을 부르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빠져봐요. 뭐가 나와요? 반대매매 나와요. 이제 왜? 개인들 어떻게 할 건데. 개인들 카카오, 여러분들도 카카오 비중 엄청나게 살벌하게 실었을 거 아니에요. 올해 2021년도만 하더라도 반대매매가 수만 건이요. 2만 건이 넘었다고 그러죠. 4,500억 원이 규모가 넘는다고 어제 제가 마침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반대매매가.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이 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쉽냐고. 2020년도에 그 잘못된 습관, 그 습관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그냥 아 이렇게 주식을 해야 되는구나. 낚시 한번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낚시는 잘 안 해서 모르겠지만 지렁이 떡밥, 그 다음에 뭐 저기 뭡니까, 저 옛날에 보면 우리 막 라면 뭉쳐가지고 뭐 저 생라면 뭉쳐서 막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아니 지렁이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내가 던졌더니 안 잡히는데 라면 뭉치던 던졌더니 막 물고기 잡혀. 라면이 정답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생라면이랑 생라면 한 박스 한 짝 사다가 낚시 때 다 걸어다 봐요. 그게 걸리나. 운 좋게 하루 이틀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죠? 여러분들은 운 좋게 작년 2020년도 시장을, 운 좋게 그 시장에서 몸을 담궈서 수익을 보신 분들은 계셔요. 근데 그러면 그때 뭐였어요?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떻게? 시장이 앞으로 어려울 거라고요. 아니 몇 번을 말씀을 드려. 시장이 어려울 거라니까 안 받아들여.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아. 응? 왜 하락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해요? 사라고 하는 건 기가 막히게 잘 사. 이거 사야 되는 건 엄청 잘 사요. 돈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돼지저금통까지 다 따다가 다 사잖아요. 근데 팔아라는 건 왜 안 파냐고. 팔아야 될 자리에서 팔아야 그 다음에 좋은 기회를 또 잡는 거 아닙니까? 멀리 봐야지 멀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제 보세요. 코스닥 기준입니다. 어제 1050포인트 때 이 자리에 있을 때 저는 VIP 회원님들께 대폭 현금 확보를 시켜드렸어요. 어제. 그리고 기다려라.
솔직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 종목을 다 매도할 수는 없다. 근데 단기로 들어갔던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 매도를 좀 하셔라. 괜찮다. 마이너스 4% 5%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복구시켜드릴게. 마이너스 4% 5% 아니 뭐 4, 5%를 복구 못해? 하루에 수익 보는 게 얼만데? 복구해드릴게. 근데 그거 아깝다고 들고 계시지 마라. 그게 마이너스 20% 30% 갈 수도 있다. 코스닥 이번에 1000포 이거 뭐 스트레이트로 빼진 않겠죠. 여기서 뭐 지그재그 이런 하락이 나오겠죠. 응?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더 빠지겠죠. 더 빠져요. 코스피 이번에 3000 밑으로도 봅니다. 3000 밑으로도 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일시적으로 3000 밑으로까지도 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어디일까요? 대략적으로 2900에서 2900 한 30에서 2900의 670 선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그냥 차트로만 보는 게 아니고 주식은 시장은 차트로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헤드앤숄더 패턴 33 패턴 나오면 대폭락 나온다고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물론 맞긴 맞아요. 이론상 맞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33 패턴 나왔네. 이거 대폭락 나왔어요. 대급등 나왔는데 대급등 나왔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하나 둘 삼 세 개 만들었네. 와 마지막에 장대 음봉까지 뽑아버렸어. 다 팔자. 이야 최저점에 다 팔았네. 최저점에 그러고 급등하네. 우와 이거부터 이거 얼마나 갑니까? 그죠?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최후가 이런 거예요. 좋은 기회는 다 버리고 나쁜 기회는 내가 다 가져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카카오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저도 그렇게 해서 잘라드렸어요. 아니 뭐 죄송하다. 만약에 단기 관점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14만원에 손절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요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에서 매수한 분들 매수 단가가 여기 이 14만원 밑에 이런 분들은 해당 사항 없어요. 이게 뭐 지금 아무리 박살나봐야 이 가격이 어떻게 와요. 여기서 산 분들은 로또 맞은 거고 역대급의 기회를 가져가는 거고 이 가격은 절대 못 오지. 근데 이제 막 내 매수 단가가 13만원 14만원대 이상이신 분들 그죠? 저도 실제로 여기서는 추천을 했었으니까 이때 당시에 저도 사라고 했어요. 사라고 안 했단 말은 전 안 합니다. 얌체같이 뭐 어디서 팔아야 하는 뭐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야 될 자리는 사야 된다고 하고 제가 사라고 했던 자리는 사라고 했다고 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 드려요. 사라고 했는데 뭐 갑자기 주가 빠지니까는 뭐 갑자기 뭐 입 닫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전 손절한 건 손절했다라고 또 다 이야기해요 저는. 그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샀는데 결국에 장기적 관점 괜찮아.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좀 하자. 카카오가 이렇게 밀리는 거 어떻게 다 설명해 드렸어 VIP 회원님들. 그래서 14만원 이탈하면은 일단은 잘라라. 뭐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추후에 다시 그냥 다 더 사도 되는데 비중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가격대 잡아드릴 테니 잘라내라. 그리고 다시 사자. 다 못 잘라? 절반이라도 잘라라. 근데 여기서 뭐 13만 얼마에서 뭐가 여기 어떻게 뭐 아랫꼬리 만들고 뭐 아니 뭐 정치인들이 이거 뭐 카카오 캔들 만들어줍니까? 응? 정치인들이 HTS 켜놓고 카카오 차트 켜놓고서 그 규제 관련된 거 이거 아랫꼬리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거 꼬리 좀 더 만들어봐라. 뭐 이렇게 해서 합니까? 아니죠. 차트를 봐야 되는 경우는 봐야 될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발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환상을 좀 깨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식이 만만하고 그렇게 주식이 쉬우면 아, 다 부자지. 다 돈 잘 벌고 다 부자지.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그런 길로 인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은 이렇게 돈을 벌어요. 오늘도 영화금속 물론 정치테마주는 진짜 어지간하면 안 하락하는데 어지간하게 먹거리가 없어요. 연관된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해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일부 조금 정치에 연결이 조금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한신기기 같은 거 아니 오늘 같은 장에도 뭐 3%대 단타이긴 해도 뭐 30만원 영화금속 6%대 뭐 75만원 번신분 한신기계 70만원 영화금속 80만원 보세요. 한솔로지틱스 막 이렇게 벌고 최근 시장이 그렇게 뭐 그래 그저 그런 쏘쏘장이었지만 단타계좌들은 이렇게 웃고 있고 이게 불가능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환상을 깨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된 고집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저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본인의 고집이 그렇게 센데 내가 어떻게 해. 근데 심지어 그 고집이 정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도 존중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제 방향대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사죄드리고 복구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대폭락이 나올 것 같아요. 진돗개 하나 발령이야 이 정도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현금 확보 해야겠죠. 지금 잠깐 쓰리고 아픈 거 괜찮아. 근데 이거 지금 내가 커버하지 않으면 다 박 터지고 다 터져 피 터져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장 앞에서 고집 피우면 안 되고 시장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무르르도 흘러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카카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지금 이제부터 물론 규제 이슈 관련된 거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봐야 되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 그 다음에 거래적인 부분 다 모든 걸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면 가격, 이 가격의 변동 때문에도 지금 많은 심리가 왔다 갔다 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2만원 밑으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뭔가 지금 최근에 발생했던 그런 악재들의 불을 더 붙이는 새로운 악재가 터진다면 12만원도 깨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여기서 슬슬 잠잠해진다라고 한다면 12만 2천원에서 12만 5천원 사이는 진짜로 이제는 슬슬 한번 내가 분할 매수한다라는 느낌. 근데 사실 분할 매수 할 것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분할 매수한다라는 느낌으로 12만 2천원, 5천원 요런 가격대를 한번 슬슬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다시 여기서 살짝 손절하신 분들이라도 여기서는 슬슬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된다. 그죠? 원래 주가가 초급락, 초급등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반드시 또 밸류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미국에서부터 플랫폼 대기업들, 인터넷 기업들이나 이런 대기업들 뭐 같이 미국에서부터 이거 이미 한 달 전부터 이야기 나오던 거잖아요. 최근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근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얘네들 어떻게 됐어요? 빠졌습니까? 카카오처럼 안 빠졌어요. 하루 한 3% 정도 빠졌나? 그 다음날 다 말아 올렸어요. 근데 뭐 때문에 말아 올렸어? 시장 때문에 말아 올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어때요? 빠질 일만 남았다고. 조심하시라고. 어려워요? 아, 빠진다니까 어려워요? 응?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운전해서 가는데 앞에 여기 막 지금 폭설이 내려가지고 눈길이야. 여기 지금 못 가. 혹은 막 길 가고 있는데 여기 지하차도로 가요. 내가 가다가 여기 지하차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하차도 지금 물에 잠겼대. 근데 왜 그 물에 잠겼는데 그걸 해주고 들어가려고 해요? 좀 돌아가면 되지. 여러분들 자동차는 뭐 수륙 양용 전차입니까? 어? 수륙 자동차예요? 거기서 뭐 배처럼 붕 뜹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락장에서 혼자 나 혼자 붕 뜰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그게 아니면 가만히 기다리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세요. 미리미리 자를 거 잘라놓고 못 잘랐으면 그냥 기다리세요. 왜? 올라와서 복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때를 놓친 종목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 가지로 이만큼 주식이 어렵다라는 뜻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카카오 무턱대고 카카오가 이만큼 빠졌으니까, 카카오가 10% 빠졌으니까, 카카오가 15% 빠졌으니까, 그리고 뭐 카카오가 그냥 단순하게 차트로 여기서 뭐가 어떻고 선 그어가지고 막 자대고 선 긋고 줄 긋고 뭐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 이슈나 이런 흐름들 뭐 때문에 빠졌는지를 알고 계시니까 뭐 때문에 그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체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 방향성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를 봐도 늦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 좀 덜 먹으면 어때? 아래꼬리 말아 올리고 양봉 좀 뛰어서 조금 늦게 2-3천 더 비싸게 사면 어때요? 밑바닥 기준에서 더 비싸게 사면 그래도 물려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많은 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시간들이 될 수도 있지만 죄송하지만요, 카카오 기준뿐만 아니라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단기적 관점으로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말 연초까지 놓고 하다못해 연말 연초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쓰나미만 피하면 됩니다. 지금 몰려오는 이 쓰나미만 피하면 여러분들 진짜로 큰 기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 열어드렸잖아요. 오셔서 대기하시고 좋은 기회 잡으면 됩니다. 좋은 기회 잡으면 돼요. 심심하면 단타 좀 치고 오셔가지고. 근데 단타도 사실 오늘은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오늘 막 공격적인 단타는 한 1%대, 1.5%대 손절했어요. 아니겠더라고. 아, 너무 안 움직이고 시장이 너무 좀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또 1.5% 정도 손절했어요. 근데 그거 손절 안 하면 4% 5% 더 빠지는 거죠. 작살나는 거죠. 지금 잘 잘랐지.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주식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대급의 기회를 잡아보실 분들 이벤트 꼭 참여하셔라 라고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죠. 벌써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진짜요. 전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회를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죠. 뭐 제가 뭐 애청자분들 여기 시청자분들 누군지도 모르는데 전화 다 돌려가지고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저랑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 드려가면서 흐름 체크해드리면서 얼마나 좋아. 주식을 좀 즐겁게 해야지 맨날 그렇게 힘들게 스트레스 받아서 하면은 머리 빠지고 여드름 나고 위염 걸리고. 저도 막 스트레스성 위염을 달고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만큼 공부를 더 하니까는 위염이 사라지더라고요.
머리도 안 빠져요 요즘에. 머리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죽겠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빈머리도 혹시 있으면 빈머리도 좀 채우고, 속쓰림 있으면 속쓰림도 좀 같이 회복 좀 하고 그렇게 좀 해보자고요. 그 기회가 바로 이번이지 않을까. 그 처방전 한번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하단에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오셔서 저랑 같이 조금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또 트레이딩 하시다가 더 좋은 기회를 함께 잡아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